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일본이 참다 참다 못해서 드디어 한국을 겨냥해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 사정을 좀 밝히기 위해서 제가 오늘 친일파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런 낙인이 찍히더라도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수출에 제한을 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제품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에칭가스입니다. 둘은 플로린 폴리아미드고 셋은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칭가스는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사용합니다. 에칭이라는 것 자체가 막을 벗겨가지고 뭘 새기는 그런 걸 에칭이라고 합니다. 플루오린 폴리아미드는 디스플레이 필름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작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가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회로가 아닌 부분이 에칭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공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 극자에서는 EUV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를 콕 찍어서 겨냥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중에 극자외선 공정용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어떤 거냐. EUV 극자외선이 되면 이제 저게 아마 세질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직진성이 강해질 거예요. 빛이. 이게 주파수가 높아져서. EUV 광원에, 그러니까 이제 그 극자외선이 튀어나오는 그 전등. 그 밑에 패턴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 회로가 새겨져서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럼 빛은 패턴 마스크의 그 구멍 뚫린 부분만 통과하겠죠? 그 빛이 산란되지 않도록 렌즈로 한번 굳혀줍니다. 그래, 렌즈를 통과한 그러면 그 패턴대로 빛이 통과하겠죠, 딱? 그 패턴대로 통과한 그 빛이 어디에 내려쪼이냐? 웨이퍼 위에 내려쪼입니다. 웨이퍼가 이 반도체 만들 때 그 원판을 웨이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웨이퍼 위에 내려쪼일 때, 웨이퍼 위에 쪼일 때 또 산란돼서 번져나갈까봐 거기에다 일단 포토레지스트를 바릅니다. 발라서 그 렌즈 밑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포토레지스트라는 건 포토는 광이죠. 이때 광은 극자외선 광입니다. 그 광에 대해서 차단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포토레지스트가. 그러니까 차단막 역할을 해주니까 강도가 높게 내려쬐인 부분, 다시 말하자면 패턴 마스크에 딱 새겨진 그 부분만 내려쪼여지, 그 부분만 패턴이 새겨지고, 그 바로 거기서부터 1나노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패턴이 안 새겨지는 거예요. 1나노면 그게 얼마인가? 1mm에 100만 분의 1 아니에요? 그렇죠. 1mm가 1000분의 1이고, 나노면 10억 분의 1이니까 1mm에 100만 분의 1. 즉, 10억 분의 1m. 만 떨어져도 그 패턴이 안 번져 나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포토레지스트는 따라서 빛에 대한 차단막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 빛이 어느 파장 빛이냐가 중요해지잖아요. 이번에 걸린 거는 일본이 이제 딱 집어 올린 건 어느 파장의 빛에 대한 차단막 역할을 해주는 애냐? 극자외선 빛에 대한 차단막 역할을 해줘요. 근데 극자에선 누가 쓰냐? 삼성전자가 써요. 삼성전자가 언제 쓰냐? 세계 최초로 만들고 있는 6나노 공정에 쓰고 있고 이제 금방 상용화될 세계 최초의 5나노 공정에서도 극자에선을 쓰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딱 겨냥한 거예요. 한편 삼성은 지금 반도체를 다각화하는데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이 반도체 공정은 세계 최고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잖아요. 제일 그러니까 나노도 제일 섬세하게 하고 그래서 삼성이 이때까지 뭐에 약했냐면 파운드리에 약했어요. 파운드리는 뭐냐면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에서 그냥 뻥뻥뻥뻥뻥뻥뻥뻥 양산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주문형 반도체는 안 그래요. 한 번에 만 개, 뭐 2만 개, 10만 개 이거밖에 주문 안 해요. 주문자가.
자기가 설계해서. 그러면 주문자는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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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해서 주문자가 딱 설계를 설계도를 주면 그 설계도에 맞춰서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회사. 그걸 파운드리라 그래요. 이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세계 최강인데 지금 삼성의 TSMC를 가파르게 쫓아가고 있다고요. 삼성이 2030년까지 반도체 부분에서 133조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98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삼성의 파워는 어디냐? 파운드리에서요. 삼성의 파워는 나노 공정에 있거든요. 오케이, 우리한테 오면 6나노로 해줄게. 5나노로 해줄게. 6나노, 5나노가 되면요. 같은 칩이 크기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전력이 예를 들어서 50%밖에 안 들어가요. 전력 소모가.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 가지고 오래 쓴다는 얘기예요. 한번 충전하면. 혹은 배터리 용량이 작아지든지 같은 시간을 타겟으로 하면. 용량을 갖게 하면 두 배 가까이 쓰고 용량을 작게 하면 같은 시간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 좀 삼성에 가서 칩 만들면 칩이 훨씬 더 저기 뭐야 그 배터리 용량도 저기 뭐야 그 훨씬 더 오래 쓰고 칩도 크기도 작아지고 좋은데 왜 TSMC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고객은 삼성한테 간단 말이에요. 고급칩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 삼성이 반도체에서 익힌 이 칩 제조 기술을 가지고 파운드리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극자외선 EUV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요번에 그걸 딱 찍은 거예요.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일본이 딱 찍은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골아파지는 거죠. 골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개판치고 사법부가 개판치니까 삼성이 당하는 거죠. 삼성이 당하는 거예요. 피눈물을 쏟는 거죠, 이게. 이런 건 함부로 만들지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소자에 대한 거라 그 소자가 정말 그렇게 저기 그 잘 그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라 이 개발이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쉽지가 않다고요. 쉽지가 않은 개발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가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 강경화 보세요. 이게 저기 지난 25일 날 국회에서 다 이 사람 참 그 인상 좀 풀고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인상을 저렇게 붙이고서 답변을 하나. 국회에서 이제 자한당 그 의원이 물었어요. 작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작년에 이제 징용 유족들이 일본 기업에 직접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징용 유족들이 일본 제철에 대한 포스코 배당금, 일본 제철이 포스코의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철에 대한 포스코 배당금에 대해 압류를 걸면 일본이 보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강경화가 기세 등등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7일 지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일본이 보복하를 딱 뽑아두니까 상황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할게요. 아니 그렇게 깨갱할 것 같으면 왜 목에 힘주고 그런 헛소리를 해서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나? 앞뒤도 몰라. 아, 그럼 앞뒤를 모르는데 어떻게 외무장관을 하고 있어? 강영화 씨, 앞뒤를 모르면서 외무장관을 하냐고. 일주일 만에 꼬리 말아서 저기 사타구니 사이에 밀어넣을 것 같으면 뭐하러 처음에 기세등등하게 날뛰냐고. 참, 진짜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왜 강경화가 저런 발언이 나오냐면 이 문재인 지지자들 하는 거 보세요. 발언들이 토착 외구를 토발한다. 친일파를 규탄한다. 규탄이 규찬으로 된 규탄은 일본을 배척한다. 항상 이걸 입에 달고 살잖아.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저기 뭐야 그
그 뭐 친일이면은 아예 때려 죽여야 되고 친일도 정의도 안 돼. 자, 선조 100대, 1000대까지 올라갈 걸 아마. 이걸 약팔이라 하잖아요. 시중에 도는 소문은 뭐였어요? 토착외국 토벌이, 친일파 토벌이, 친일파 척결이 내년 선거 메인 슬로건이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는데. 그 정도로 살벌하게 기세등등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갖고 외무장관이란 자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헛소리를 막.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 당신 집 팔고 해서 한번 싸워봐, 일본에. 애꿎은 국민들 희생시키지 말고, 애꿎은 삼성 희생시키지 말고. 하여간에 저 이분 참 어떻게 봉해버려야지. 때면 일본을 자극하고 화를 불러들여요. 강경화뿐 아니죠. 문희상은 또 이게 더 황당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지난 2월에 블룸버그 인터뷰를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왕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선 첫째는 일왕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왕은 일본인들한테 왕이 아니에요. 이거 반신이에요. 데미가드예요. 절반쯤 신적인 존재예요. 일본인들한테 텐노는. 그래서 저는 천황 그럼 뭐 또 친일파라고 욕을 하니까 그냥 텐노, 일본 발음대로. 텐노라고 부르지. 저게 왕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정치학 개념에서. 저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텐노가 사과해야 된다. 저게 이제 일반 국회의원 같으면은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건데 국회의장이잖아. 엄청난 말이죠. 그래가지고 파장이 커지니까 6월 13일 날 2월 발언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하고 깨갱했어요. 아니 깨갱할 걸 왜 그런 식으로 입을 놀리나? 나이 드신 분이. 국회의원도 여러 선 했다며. 그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그냥 막 칼질하는 거야 아무거나. 여기서 잠깐 문희상 씨를 위해서 과외를 해드릴게요. 일본 사람들 종교 성향을 보면요. 신토 및 그 성향이 51.8%고요. 맹렬 신토 관련 단체가 4%입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56%가 신토예요. 신토 친화적 불교가 거기에 34.9%입니다. 합치면 90%가 신토거나 신토 친화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 때문에 맥아더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전범 재판을 할 때 맥아더가 작용을 해서 텐노를 exonerate 했어요.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래서 텐노는 전범 재판을 안 받았습니다. 그게 1945년, 46년 일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벌써 73년 전 일이에요. 이미 그때 다 끝난 게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채널 A, 동아일보가 전범 기업의 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갔더니 문전박대했다. 아니 전범을 동아일보가 정하나? 전범 재판에서 기업이 재판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전범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냐고. 이렇게 개무식하고 이렇게 폭도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문희상도 그런 아주 개무식하고 폭도스러우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일본인들의 그 특이한 그 문화와 심리를 생각을 해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미국이 전범 재판에 텐노를 안 세웠다고요. 언타처블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그런데 한국의 국회의장이란 자가 텐노가 와서 위안부 할머니한테 머리 조아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따우식으로 발언을 하면 이 국회의장이란 자의 머릿속에는 우동이 들은 거예요? 똥이 들은 거예요? 인간 뇌수가 들은 거예요? 저는 단언하지 않을게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거 판단해서 단언해서 얘기하면은 명예훼손이 되니까. 저는 문희상 씨의 머리통을, 해골을 열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몰라요. 특이한 거예요, 진짜로.
국회의원을 몇 선씩을 해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일본 문화의 특수성, 일본인의 그 감정적 특수성 이걸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텐노가 위안부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말로 개상스럽고 무식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개상스럽게 짝이 없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나라예요 창피한 나라예요 창피한 나라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 최대의 기적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교양과 관점이 개상스럽고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3만 달러에 도달해 있다라는 게 그리고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거는 뭐냐? 미국 그리고 세계시장에 대해서 한국인을 용접을 해버린 거예요. 우남이승만하고 박정희가.